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약 2,600명에 해당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이후에 북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부가 총동원돼서 지금 충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중국 감옥에 약 1,000명 정도의 우리 탈북민들이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죠. 탈북민들의 가장 최악의 시대다. 탈북민들이 탈출하기 가장 어려운 최악의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함경북도 국경에서 지뢰사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으며, 목숨을 건 탈북, 중국 공안이 해상에서 실탄 사격까지, 이 충격적인 소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종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들이 지뢰를 밟아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함경북도 무산 국경 일대에서 지뢰 폭발로 조만강을 건너 탈북하려던 주민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행이었던 이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강을 건너기를 시도했는데, 양쪽 그룹 모두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북중 국경 일대에 지뢰를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강 폭이 좁아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비교적 잦은 곳들에 상당히 조밀하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지뢰는 매설된 지 오래돼 밟아도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밟으면 무조건 폭발하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무산에서는 지난 9월에도 주민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뢰를 밟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뢰 폭발 당시 야밤에 두만강 쪽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시뻘건 불빛이 번쩍였다라며,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을 건너려던 이들은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강하려 했다라며, 다들 절박하게 강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요 탈북 경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해 북중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려는 북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남조선에 가려고 탈북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돈이나 벌어오려고 했던 일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 도강하다가 지뢰가 터져 죽음으로 이 땅에서 가루가 돼 장례도 못 치루었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도 지난 9월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도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죽하면 죽을 각오로 조국을 떠나려 했겠느냐라며, 장사할 미천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먹고 살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지뢰에 생명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조영훈과 김여정을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한 탈북민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특명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중 국경, 특히나 북한 국경은 그야말로 휴전선 같은 제2의 군사분계선이 됐다라는 게 이 북한 국경 경비대 R 소식통의 전언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한 소식입니다. 정승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일가족이 탄 두 개의 배가 야밤에 신의주 앞바다로 왔다가 중국 해상공안들이 쏜 실탄 사격에 기겁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두 가족, 한 가족은 4명, 다른 가족은 6명이 어디에서 출발한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 땡땡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탈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밤에 북중 해상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중국으로 이 밀항을 해가는 와중에 갑자기 중국 공안 해상 경비종이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탐저등, 서치라이트죠. 탐저등을 비치면서 중국말로 북조선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북한말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니까 당시에 중국 해상공안이 공포탄도 쏘지 않고 바로 총을 꺼내서 그 두 배에 총알을 쐈다라는 게 연길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당시에 중국 해상공안이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자 실탄 사격을 한 이 충격적인 사건에 한바탕 조선족들도 난리가 나섰습니다. 그 두 배가 고장이 났는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자 실탄을 쏜 중국 공안 경비정이 그 두 배에 다가가서 공안들이 두 배에 대한 수색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갑자기 신음소리가 터지고 눈물소리가 터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공안이 쏜 총알에 맞아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연길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전에도 중국 공안은 반간첩법을 시행을 하며 중국 해상공안들에게 북조선 배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거나 또 북조선 배가 와서 밀항을 해서 해상에서 장사를 하면은 가차없이 실탄 사격을 하라라는 명령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가족 4명과 6명이 탄 이 배를 해상에서 실탄 사격으로 중국 공안이 쐈는데 신음소리가 난 걸로 보아 희생자가 났다라는 것이 연길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공안들이 그 두 배에 올라서 샅샅이 수색을 하고 분명히 희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 경비정으로 가더니 밧줄을 꺼내와서 그 북한 두 배를 묶고 또한 북한 배에는 총을 둔 중국 공안을 지켜서게 하고 그 배 안에 있는 북한 사람들 못 나오게 딱 숨겨놓고 잠시 후 두 배를 끌고 중국으로 체포해 갔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게 연길의 알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길에 있는 알 소식통이 심양에 있는 한족 공안 간부에게 선전하러 돈을 좀 주겠으니 이 소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오늘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중국 해상 공안에 의해 무참하게 실탄 사격을 받은 그 가족들은 평안북도 땡땡 지역에 있는 일가족들이 분명하며 탈북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의 북중 국경에서 밀수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족은 어떻게 하든 밤에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고기잡이를 하려고 나왔는데 밤이 깊어서 두 가족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자고 있다가 배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쪽으로 또 내려갔는데 이게 한바탕 중국으로 밀양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충격 사태가 터졌다라고 심양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두 가족 중에 중국 공안에 의해 총알을 맞은 사람들은 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그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으며 중국 공안은 이들을 병치료를 해줬다며 자칫 잘못했으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퍼질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R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또 다행인 것은 원래 북한은 일가족이 배에 올라서 조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족은 이 간부로부터 가족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이 왁구 그 허가증을 받은 것이 이 확인이 돼서 조만간 이 일가족들은 중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시킬 것이다 라고 연길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강조하자면 지금 현재 중국 공안은 또 이 해상뿐이 아니라 육상에 있는 중국 공안들도 이제는 탈북민들 보면은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고 또 수색을 해서 탈북민들 감옥에 보내는 게 일상화됐으며 실제로 탈출에 성공해서 중국으로 뛰었다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중국 간첩 이 시행 때문에 반간첩법 시행 때문에 중국 전역에 있는 CCTV 때문에 탈출에 성공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탈출 비용도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